한겨울인데 시내 곳곳에 봄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봄은 아직 먼데 이례적인 이상고온에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시내 아파트 담벼락을 따라 하얀 장미꽃 송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올랐던 지난달 꽃망울을 터뜨리더니 새해 연휴가 지나며 활짝 피었습니다. 가시가 있는 걸 보니 장미가 맞네. 산책길에 발견한 하얀 겨울 장미에서 아이들이 눈을 뗄 줄 모릅니다. 책에서는 봄에만 핀다고 돼 있었는데 겨울에 장미가 피니까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길 옆 개나리 나무도 군데군데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한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봄에 전령 개나리도 피었다 지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북의 평균 기온은 청주 영상 2.5도, 충주 영상 1.2도로 평년 기온보다 2.2도 높아 이례적으로 따뜻했습니다. 1월에도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봄은 아직 먼데 먼저 찾아온 봄꽃들이 엄동설한이 실종된 올 겨울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